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지금 어디지? 시내탑에 들어와 있고요. 보조를 다 넣었더니 탑이 나타났어요. 일단 여기 뛰어내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뛰어서 넘어왔고요. 어? 몬스터가 있네. 전기추추님께서 등장하셨어요. 전기는 앞에 대니까 얘를 여기다 놓을까나? 부메랑으로 기절시키고 잡아줬고요. 이건 뭐지? 아래쪽에 저기 불 붙이려면 뭔가 있을 것 같네요. 타이밍 좀 봤다가 내려가죠. 물이 빠졌고요. 아, 불을 붙여도 의미가 없겠네요. 열쇠가 없어요. 일단 옆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해골이 떠다니는데 부메랑으로 택도 없네요. 불을 좀 꺼주면 되려나? 잡았습니다. 계속 보물상자 뒤에 눈 마크를 보는데 화살이 없어요. 링크를 보면 위에 쳐다보고 있죠. 화살이 있어야 눈을 맞을 텐데. 부메랑으로 되나? 될 리가 없죠. 얘는 또 여기 있네. 일단 나가겠습니다. 지금 열쇠가 없기 때문에 옆방도 못 가거든요. 불을 붙여도 튀어내렸더니 아까 꺼졌어요. 그냥 천천히 내려가서 붙여주면 어허, 보물상자가 등장했고요. 부메랑으로 기절을 시켜줬습니다. 열쇠가 나오겠죠 뭐. 헐, 열쇠 안 주네. 그럼 열쇠는 어디서 얻는 거지? 여기 뭔가 홈이 있는 걸 보면 얘는 아닌가? 던지면 깨지지는 않네요. 뭔가 스위치 같은 느낌인데
판을 한번 써볼까요? 안 깨졌죠?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나가야 되겠어요. 그러고 보니 이 아래쪽은 뭐가 있지? 그냥 물이 있네. 되고 싶지 않으니 빠르게 도망 나왔고요. 자, 이쪽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저로 가겠습니다. 저 오두막 같은데 문이 있네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물이 차오를 것 같은 느낌인데. 초보라, 오지 마 이 자식아. 벽을 보니까 폭탄을 터뜨려야 될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쪽 상자 들 수 있나요? 잡기가 되네. 귀찮네. 폭탄에 안 깨질까? 깨질까?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. 잡아주지 않으렴.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. 올라서 폭탄을 두고 점프. 여기는 그냥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는 항아리가 있는 게 폭탄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조금 머네요. 마려워 주네. 더 밀어 줬고요. 폭탄이 사라졌습니다. 그나저나 엄청 귀찮네요. 아까 하나 더 둔 거는 안 깨진 것 같은데 어차피 앞쪽에 홈이 있으니까 그냥 깨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다 그냥 두고
잔을 왜 이렇게 짜게 주는지. 저기 끝에 안 터졌네요. 이런. 어차피 보물 상자는 여기 있는데. 그래도 궁금하거든요. 지도를 얻었습니다. 뭐지? 살아났나? 끝까지 다시 가져가서 벽을 깨줄 생각이고요. 너무 끝까지 갖고 갔나? 추추야? 왜 또 추추가 나오지? 빨리 잡아야 되겠어. 뭐 나오냐 이번엔? 폭탄이야? 그냥 항아리 몇 개가 나오는데. 그냥 가죠. 이걸로. 궁금하지도 않네요. 안에 뭐 들었나.
자, 이번에 앞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. 정말 왜 진행했는데. 입구가 좀 위에 있네. 무슨 밀물 썰물도 아니고. 하트를 많이 주는 게 뭔가 수상하긴 합니다. 여기다가 올려놔야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. 여기 또 뭔가 홈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들어가 보죠. 또 전기 추춘가요? 불안한데. 물 빠지는 구멍은 따로 없는 것 같고. 자, 얘는 들리나요? 다리가 나왔습니다. 근데 뭐또물 차면 사라지겠죠. 이건 깨지나? 든 것도 없네요. 일단 물이 빠지면은 건너가서 앞쪽에다 두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. 이런 제자리에 가 있겠죠?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. 다시 들고 물이 올라오기 전에 더 모았습니다. 성공했네요. 문이 열리고 이쪽에 홈에다가 내려주면 문이 살짝 그냥 열리네. 두 개 다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. 사자왕 아래 있죠? 그나저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어떻게 된 게? 용사의 시련이 그냥 퍼즐 게임.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. 항상 그래왔으니까.
자, 안쪽 방까지 들어왔고, 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박스를 일렬로 세워서 작은 박스도 쓸 데가 있나? 점프 테스트나 해볼까요? 여기까지 올 수 있고. 그래도 좀 당겨놓으면 박스 하나에 더 넣을 수 있겠죠. 살짝 당겨놨고요. 이러면은 지금 이쪽이 됐긴 합니다. 뭔가 애매하네요. 오토 점프를 쓰기에. 한번 해보죠. 물이 빠지는 순간.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잠길 거거든요. 거지죠. 구간이 좀 애매한데. 잡어. 아까 나뭇가지가 있어서 못 잡은 것 같아요.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죠. 왜 또 딴 데로 가? 아우 진짜. 마지막 장작이고요. 이번에 실패하면 장작이 없어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.
박스를 너무 많이 넣어도 문제인가요? 아이고. 꺼졌어요. 사다리 없나? 박스를 너무 많이 놔도 문제인데. 헐. 하나를 부셔 먹었습니다. 가운데를 좀 촘촘히 놓고 그냥 점프를 할까요? 중간에 텀을 주는 것보다.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. 일단 박스 하나 부숴 먹어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. 대충 이렇게 놓고 여기는 넘어갈 것 같고. 해보죠. 너무 멀 뭔가. 지루해하고 있습니다. 어? 왜 꺼졌어? 에이씨! 당황스럽네요. 꺼졌어요. 넘어갔더니 불이 꺼졌습니다. 야, 어디가? 던지면 불 붙은 상태에서 던지면 켜 있죠? 그냥 중간에 던질 거예요. 있긴 한 것 같은데. 올라가면 꺼 있을 것 같은 느낌?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해야 되는데. 오, 하나는 켜놨네요. 그럼 얘도 키면 열쇠를 하나 얻었습니다. 어차피 추추랑 안 싸워도 되니까 나가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